You can lock the door in front and you can get out and in, or you can scan it. 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. 저는 앙코르와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씨엠립에 살고 있는데요. 이번 영상에는 씨엠립에서 314km 떨어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조카방도 얻어주고 살림살이도 옮길 겸 해서 이동하는 장면을 편히 담아보았습니다. 동트는 모습이 참 황홀하네요. 여기서 잠깐, 제 채널 구독 전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 쉬어가는 휴게실에는 먹거리들이 있지요. 메추리알, 귀뚜라미, 이건 아빙이라는 식용거미를 튀긴 건데요. 맛이 일품입니다. 귀뚜라미와 번데기가 살이 통통하네요. 좀 쉬었으니 다시 출발해 볼까요? 프놈펜 외곽으로 요즘 주거 단지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. 다리를 따라 중국 우호 친선다리를 넘게 되면 프놈펜 중심도로인 모니봉 도로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.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 미리 연락해 놓았던 건물에 도착하였네요.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지 건물 외관도 깨끗해 보입니다.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? 스튜디오 형식의 풀옵션으로 월 300불이라고 합니다. 여러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이만한 가격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계약을 했고요. 전기세와 수도세는 별도이고 나머지 인터넷이나 기타 관리비는 포함이라고 합니다. 계약을 마친 후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CM6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깜깜해지고 있네요. 대략 이날만 650km 정도 달린 것 같네요. 영상 시청을 잘 하셨나요?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.